아, 이번에 해볼 영상은 유니온 링크 유니온 8000까지의 육성 과정과 본캐는 언제 육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렇게 링크에 대한 효과 볼수 있고요. 당연히 똑같은 효과로 유니온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가 메이플스토리 M은 30, 50, 70, 120 달성시 등급에 따라 공격력이 50, 15, 20까지 증가되는 메이플을 시작함에 앞서 같이 육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는 경험치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치 링크를 3번을 키웁니다. 120까지. 아란, 메르세데스, 에반이 되고, 그 다음에 제로는 때에 따라 육성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러깅 서버라든지 이때 있으면은 바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치 링크를 키웠으니까 데미지 증가가 되는 링크를 키워줘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호영. 이제 100% 데미지인 몬스터한테 14% 드러나기 때문에 제일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데몬 어벤져. 데몬 어벤져보다 이제 일리우 마크가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넣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상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리움 데미지 12%, 아크 11% 이렇게 넣었고요. 이제 크왁을 올려서 팬텀, 신궁. 신궁을 키우면 링크 효과로 크왁과 유니온으로 크왁을 둘다 얻을 수 있어가지고 신궁부터 넣었고요. 그다음에 페파, 보우마스터까지 키우면 이제 크왁이 10%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나이트로드의 크왁 3%까지. 그다음에 크왁을 올렸으니 키네시스 120과 은얼 유니온 그댐 3%. 그 다음에 이제 힘덱 럭이 20까지 올라가는 제노 140까지 육성을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스텟 올라가는 캐릭터들 캐논 슈터, 바이퍼, 캡틴 이렇게 올스텟 70까지 상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너스리들이죠. 공마가 올라가고요. 스트라이크, 나이트워커, 소울마스터, 플레임 위저드, 윈드브레이커 본격적인 200 시작에 앞서 미아엘 링크, 스탠스 100%인 캐릭터를 키웁니다. 이로써 사냥에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링크, 유니온이 완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200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앞에는 이제 초보자, 입문자, 아주 기본적인 링크죠. 이제 역시 경험치 제로부터 육성을 해야겠죠, 200까지. 그다음에 나이트로드, 아까 얘기했지만 크화, 데미지 관련 부분은 와일드헌트. 그다음에 크화 올리면 다음 순 당연히 크댐 올려야 돼요. 덥지를 여기서 올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뭐 스킬 시간 늘어주는 것도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제사용 쿨감 메르세데스 넣었고요. 어차피 200 계속 키워나갈 텐데 여기서 팬텀을 키워서 소소한 돈벌이도 좀 하면서 육성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팬텀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올탯 올라가는 제논. 그 다음에 메이플이 힘 올라가는 캐릭터가 8개, 덱스가 올라가는 게 4개, 인트 올라가는 게 7개, 럭 올라가는 게 5개라 힘부터 육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힘을 넣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200을 찍으면 힘 단일 스탯이 올라가는 거죠. 균형이 현재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제 생각대로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캐릭터를 먼저 앞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스트라이커, 아델, 아크, 캐논 슈터, 바이퍼, 팔라딘, 히어로, 카이즈 이렇게. 그 다음에 덱스를 먼저 갑니다. 왜냐? 부추업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무지막지하진 않고 티도 안날 수도 있겠지만 덱스부터 올려주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럭을 키웁니다. 왜냐? 섀도우나 드블 같은 경우는 부추업으로다가 힘도 있고요. 덱스도 있습니다. 티안날수 있죠.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다음 캐릭터는 럭을 키웁니다. 당연히 이제 민트가 들어오죠. 이제 부추업이 럭입니다. 이것도 이제 소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방어구 무시 블래스트 뭐 어디다 넣어도 됩니다. 뭐 사실 이건 사실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 보공도 앞에서 데몬 어벤져랑 먼저 안 하는 이유가 미하엘 소울 마스터 다크 나이트를 키우면은 HP가 증가되기 때문에 데몬 어벤져 키우기 좀더 좋죠. 그 다음에 아란, 에반, 불도 소환수를 쓸 거다. 뭐 예를 들면 소환수 원킬 같은 거로는 소환수에 효과가 있으면 이걸 앞으로 쭉 당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이플의 총 캐릭터는 43개고요. 유니온 8000을 찍게 되면 말이죠, 캐릭터가 36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43개에서 7개를 빼야 되는데 저는 캐논 슈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MP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 HP죠. 수호마도 HP고 미열도 HP라 필요 없을 것 같고. 결론을 말하자면 인트보다는 뭐 필요 없는 것들을 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본캐 육성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위와 관계없이 본캐 육성이 참 중요한데요. 메이플은 심볼이라는 게 있어요. 대충 한 1년 걸려요. 자본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경험치 링크만 키우시고 레벨이 235 심볼 에스페라를 뚫어놓고 1킬을 하면서 유니온 링크를 육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 자본력은 있는데 심볼이 딸린다. 그럼 보스 데미지가 예를 들어 남들 150% 때리고 있는데 100%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주스탯에서 5만원 찍었는데 4만보다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참 많이 물어봅니다. 레일른에서 원킬이 나는데 아르카나 가면 나나요? 자, 뭐가 중요하면 여기서는 레일른에서 자신의 데미지 이 3억이 뜬다. 그럼 이제 아르카나 몹이 3억이에요. 여기서 레벨하고 이제 심볼 맞춰주면 원킬이 나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심볼이 올라갔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요런 걸로 이제 그 다음 지역 가면 원킬이 나나? 요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데미지를 합친 다음에 다음 지역의 뭐 체력을 한번 찾아보시고 요런 것도 좋죠. 끝인가? 별 제일 중요한 거를 얘기 안 했군요. 좋아요와 구독. 오케이. 영상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